네, 이번에 좀 다른 경우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경우냐니까 가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드. 가드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When A가 B보다 작다고 한다면 이런 가드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것도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클라이언트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동작이 할 수 있게끔 코드를 고쳐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의 그 아규먼트 저 AST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코트 두 하고 이런 게 나와요. 보시면은 첫 번째 when이 나오고 그죠? 이 when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죠?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가 리스트이고 세 번째 엘리먼트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니까 만약에 quote do 그다음에 my fun ab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요게 예예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when이 있다면은 when이 있다면 여기에 그죠? when이 있다면은 이 when이 뭐예요? 여기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전달되는 헤더로 전달되겠죠? 헤더에 포함 when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when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when이면은 얘를 뽑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걸 만들어 내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when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놓을 테니까 얘로서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name and argument라고 하는 펑션 하나 구성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재밌어요. 재밌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quote do 얘가 리턴하는 요 펑션이잖아요. 요 펑션에 사용되고 있는 variable들 그러니까 fun name이라고 하는 variable 사용되고 있고 argument ast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header도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 body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variable들을 이 cut외부라고는 하지만은 매크로 내부입니다. 매크로 하나하나가 별도의 섬이에요. 저번에 제가 여기다 아이슬랜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이슬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아이슬랜드가 되는 거죠.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매크로. 하나의 매크로가 하나의 아일랜드. 그래서 여기서 쿼트 외부에서 베리어블들을 조직해서 베리어블들을 쿼트 내부로 던져주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데프 매크로, 하나의 매크로가 하나의 아일랜드다. 이렇게 하기 맞죠. 제가 저번에 여기다가 여기 쿼트가 하나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게 매크로가 하나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name and argument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한 것이 요거예요. 첫 번째가 패턴 매칭 해보는 거죠. when인 경우에는 세 번째 걸 뽑아서 다시 name and argument 집 던져주는 거고 패턴 매칭이죠. 전형적인 엘릭스의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when이 없다면 when이 없는 거라면 그냥 short head 바로 이거죠. 바로 요것만 쓰인 경우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서 그러니까 매크로 디컴포즈 콜입니다. 결국은 다 매크로 디컴포즈 콜에서 뽑아내는 거는 요거와 요것 이 두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거 없애고 그래서 얘가 my 뭐라고 펀이라고 돼 있는 거 제가 my vn이라고 적었군요. 얘는 펀 네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얘는 뒤에 argument AST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